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논란 속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검소하게 사는 것이 죄가 되느냐며 김 의원을 옹호했다. 가진 것은 죄가 안 되는데 검소하게 사는 것은 죄가 됩니까? 이 사석에서도 김남국 의원 많이 보지만 정말 뭐 뜯어진 뭐 운동화 신고 다니고. 장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말 뜯어진 운동화 신고 국회군의 식당에서 3,800원짜리 밥도 자주 먹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랑도 같이 국회 3,600원짜리 뭐 이 3,800원으로 이제 올랐죠. 그 군의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자주 그러거든요. 이걸 지금 김남국 코인 논란에 대한 해명이라고 내놓는가?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렇게 이제 코인 갖고 계신지 몰랐는데 어찌되었건 코인은 이 지금 현재 정식 자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궤변을 열어놓더니 결국은 민주당 것들이 변명을 하다하다 안 됐을 때 내놓는 마지막 논리, 법적으로 걸릴 게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들이 말하던 청년 정치인가? 네, 별로 집에 있을 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매일 라면만 먹어요. 라면하고 만두하고 그렇게 먹은 지 한 거의 한 7, 8년 된 거예요. 거의 하루에 한 끼 못 먹을 때 많죠. 김 의원은 지난해 정치 후원금 3억 3,014만 원을 받아 여야 의원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후원금을 부탁하며 그는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청년 정치인은 후원금 모금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 푼 줍쇼라며 읍소도 했다. 후원금 다 찼어요? 아직 다 못 찼습니다. 얼마나 모자랍니다? 상당히 모자랍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 계속된 코로나로 굉장히 힘겨운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의뢰되는 게 그만하고 예. 한 푼 줍쇼 빨리. 한 푼 줍쇼.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만약 조금만이라도 후원을 해주신다면 정말 더 큰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모두 말이 많아요. 아, 한 푼 줍쇼 이게. 한 푼 주시면 다시 한번 정식으로. 네. 한 푼만 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아끼며 사는지 구구절절 설명도 했다. 그런데 코인 재산을 최대 60억 원까지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개팅 나갈 때는 양복인데 여름 양복 입고 나가면 되는 거죠. 어쨌든 검소함의 상징이시잖아요. 항상 뭐 이렇게 절대 화려한 거 이런 거 비싸 보이는 거 절대 없. 그냥 다 이 항상 다 보면은 아닙니다. 저희 죄송해 토탈 얼마예요 이거 지금? 이거는 5만 원 안 되죠? 이것은 국회에서 준 거. 신발은 37,000원. 잠깐만 근데 신발은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우리나라 국회 현 주소입니다 이게. 이거 찍어 주세요. 이게 지금 상상이 납니까 이게? 이게 설정 아니에요 우리. 아 잠깐만. 진짜 지금 눈물 흘리. 지금 이거 조금 찢어져 있었는데 지금. 뜯어진 운동화 가난한 청년 정치인 호소가 빈곤 포르노였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 1982년생 김남구, 1983년생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청년 정치인이다. 하지만 코인 논란과 관련한 두 사람의 해명은 청년은커녕 본드도 울고 갈 지경이다. 진짜 청년 정치인이라면 요즘 웬만해서는 안 신는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니며 가난 코스프레를 하지는 말았어야 했다. 진짜 청년 정치인이라면 코인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 않냐? 고 따질 것이 아니라 코인이 신고 대상에 빠져있는 문제를 바로잡자고 했어야 했다. 다른 의원들은 안 갖고 있을까라며 물타기할 것이 아니라 급락폭이 워낙 커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은데 국회의원들은 무슨 정보가 있기에 그 위험한 코인에 투자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어야 했다. 코인 자산을 어마어마하게 보유하면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던 김남국 의원은 코인 투자는 불특정 다수가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법 발의는 이해 충돌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 논리라면 주식과 부동산 투자도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청년 정치한다더니 해명이랍시고 온갖 꼰대 소리를 늘어놓는다.